한번 시간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? 시간차. 네. 시간차. 지구가 태양 주위를 네. 하루에 한 바퀴 네. 360도를 돌지요. 네. 24시간 동안. 네. 그러면 360 나누기 24, 15. 즉 경도가 15도 지날 때마다 세계의 시간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그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씩 차이가 납니다.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예요. 네. 그러면 135 나누기 15, 네. 9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. 우리나라가 새벽 3시일 때 아까 본초 네. 자오선에 있던 영국은 네. 몇 시 될까요? 뭐 되게 바쁠 시간이겠죠. 우리가 9시간 빠르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영국은 9시간 더 늦어져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제 네. 6시. 그렇죠. 네. 오후 6시가 그러니까요. 되는 거죠. 바쁠 시간이잖아요. 네. 맞아요. 사실 손흥민 선수 경기랑 엮어서 퀴즈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~ 현지 시간 7월 27일 저녁 7시에 경기가 열린다면 네.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에 시청할 수 있을까? 이런 걸로요. 새벽 4시죠. 네. 응? 뭐 예. 새벽 4시. 네. 아니 아까 전에 김정수님. 아니 그러니까 6시라고 알아요. 우리도 알아요. 보는 시청자도 다 알아 지금. 한 시간 옮긴 거잖아요. 6시에서. 써 그렇게 갖고 받아 볼게. 그걸 그렇게. 예. 아니 근데 진짜 어쨌든 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시간차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네.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좀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